皆さんおはようございます。ありたし。Hi everyone. 皆さんおはようございます。인사말을건네면서제기분을좀깨우는것도있어요어제 짜던 걸또완성을하고집에갔죠가기전에사진을몇방찢어봤는데그동안은이렇게위가넓고좀줄어들어가는걸짰잖아요근데이거는어쩔수없이뭐이렇게좀통언덕형으로내려와봤는데뒤는좀살짝늘어지고이게굉장히어울리네어7살때하얀털모자를이렇게쓰고아는아줌마가김포공항에서미국을갔어요그때는김포공항에서손도흔들수있었어요그래서온가족이그아줌마미국간다면우리집이마포구합정동이라서김포공항까지배영을가서뭐사람들이우는광경도보고왜들저러나싶기도하고뭐뒤도안돌아보고가는그아줌마를쫙쳐다보면서7살짜리가무슨생각을했겠어근데사진을보면요그때모습이딱이래아니인대밀고이러고있는데딱하얀이런모자를썼어그모자의유래는그당시에그옛날영화시베레일요일이라는프랑스영화같은데그걸찾아보잖아요그러면공원에서어떤아저씨랑조그만소녀랑만나는영화인데그걔가쓴하얀모자바로그거더라고다시이런형태로모자를써야지하게됐어오늘은패션스타일링이미지메이킹메이크오버중에서나한테어울리는톤찾기나한테어울리는색찾기를좀쉽게설명해드릴게요나는간단히말해서쿨톤이라그랬잖아요근데요즘은이런색이어울려살구색작년영상에보면이런빛의살구색티셔츠를입고몇개찍은게있는데굉장히얼굴이환해보이더라고요그래서이것도지나가다산건데비싼건아니고요이렇게받쳐입으려고속에손목이너무많이늘어지고옷은자주안사는게좋아옷은유행도있고너무한시즌에많이사버리면그다음에바뀌었을때좀문제가생겨요좀지나가기때문에내년도컬러 SS 컬렉션트렌드이런건다떴죠벌써내년에는버뮤다팬츠가유행이라는데허리에서이렇게큐롯옛날에큐롯이라그런거이렇게바지한7부바지넓게된거큐롯버뮤다팬츠아주벌써많이나와있더라고요근데나는그런스타일안어울려절대로안어울려그리고화장실갔을때이렇게내려왔을때바닥이쭉내려지는거정말싫어요며칠전에는이런거짰어요그래서옷은많이안사고악세사리로변화를주는편인데다행히뜨개질을할줄아는손이라목걸이같죠또하나짰어보세요나는주로이런식으로변화를줘요그럼아특이해이런거어디서샀어어디서났어또하나씩또주워팔기도하는데핸드메이드가각광을받는시절이좀되고있어그래서너무다행이야이것도하니영브랜드를해서라벨달아서판매하고있으니까요궁금하면문의를하세요이렇게레이어드해서걸어도괜찮지이게뒤로가도괜찮겠다뭐이런식으로이색도내가생각할때는웜톤은아니야뭐이렇게옷을살려주는것도있고저는눈코입이굉장히확실하니까큰악세사리가어울려요이모자에는실버메탈요런걸좀해봤고요여기더키우면모자가죽어귀걸이너무큰가면그리고웜톤에대한도전으로요거오늘은이걸가져와봤는데내사랑하는친구가줬는데이거좀해볼게요보세요살구색티에는나름어울리는데얘랑안맞다색깔은이렇게맞추는거예요귀걸이목걸이팔찌반지막이렇게다하는것보다는하나를더하면하나를빼고그래야돼이건아닐세
근데 이렇게 검정 보트네크 같은 데는 어울릴 것 같은데? 엄터네의 도전은 실패. 또 하나 있어. 이런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브론즈 메탈인데요. 인사동에 이런 거 파는 샵이 있어요. 이것도 그 친구가 준 건데 한번 걸어볼게요. 머리카락이 너무 걸렸어. 이런 거는 지금 입은 세타와 모자의 코디를 방해하지 않을 것 같아. 괜찮지? 어느 옷에나 블랙이나 화이트나 뭐 이런 단색적 톤에는 다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괜찮다. 근데 독걸이가 너무 높으니까, 독걸이 아세요? 이거 홀라. 독걸이 일본 말이지. 술병에 이렇게 목 올라온 걸 독걸이라고 하더라고. 좀 방해가 되는 것 같긴 하다. 귀걸이하고도 안 어울리고. 이거는 골드 메탈 금도금 같은데 차라리 이게 낫다.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코디나 이런 것도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머리를 나올 때는 묶었어. 묶어서 뒤에 딱 틀어놨는데 이 모습과 이것과 다 다르죠. 이렇게 자기 거울을 보면 자기와 대화를 하고 계속 맞춰나가는 거예요. 귀걸이 이런 소품은 인사동에서 10,000원 주고 샀는데 꽤 이런 거 오래 쓸 수 있잖아. 평생 가지. 그리고 모자를 쓰는데도 이렇게 쓰는 것과 이렇게 쓰는 것과 이렇게 쓰는 것과 보세요. 다 다르지. 다 달라. 정말 이런 건 한 끗 차이야. 한 끗 차이로 달라지는 거니까 기본 요소를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기본 최소한의 기본 요소는 나를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가꾸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내가 나를 팽개쳤느냐, 주워 들었느냐의 차이야. 저도 집에서 그냥 있을 때는 맨날 뭐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죠. 근데 이제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아 거지 같은 얼굴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절대 이 생각은 버리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들도 최소한 혼자 살거나 둘이 살거나 가족을 꾸리거나 어떤 일은 하던 간에 이 페이스는 나보다 남들이 더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가꿔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외모 가꾸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는 의식주야. 옷을 먼저 입어야 되고 그 다음 밥 먹고 그 다음 집이에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식의주야. 그 사람들은 먹는 게 위주. 중국 요리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 다음에 옷을, 그 다음에 집이야. 이게 확연히 달라. 그래서 우리나라 굉장히 K-뷰티 발달했잖아요. 우리나라 화장품이요, 저 로드샵 같은 거, 저도 옛날에 진짜 로드샵 얕보고 안 썼거든요. 근데 요새는 점점 그리러 가. 가격이 굉장히 착하고요. 뭘 사도 만족스러워. 특히 섀도우나 쉐이딩 용품 같은 거 있잖아? 굉장히 좋아. 쭈쿨 포 스쿨 가가지고는 정말 깜짝 놀랐어. 그 브랜드가 우리나라 건지 몰랐어. 그거는 화장품 용기 자체를 아주 특성화해가지고 파리의 라파에트 백화점에 들어갔대잖아. 나도 투쿨 포 스쿨 립스틱이랑 쉐이딩이랑 하이라이터랑 갖고 있는데 깜짝 놀라게 너무 좋아. 그래서 그거를 흉내내서 다른 서양 제품들이 우리나라 브랜드들도 그 용기 자체를 흉내내고 있잖아. 그렇게 독보적인 게 대중들한테 먹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 그쵸? 저같이 솔직히 말해볼까? 나같이 특이하게 생긴 외모가 옛날에는 그랬다? 근데 요새는요 여기까지만 말하겠어. 유튜브 영상 찍기로는 좋은 얼굴 같아. 눈도 크고 말도 이 정도면 잘하고 말이 좀 빨라서 번역기를 키니까 한국말이 엉망으로 번역되더라고요. 말을 발음을 좀 더 똑똑히 하는 연습을 해야 될 텐데 이거는 잘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패션 스타일링, 이미지 메이킹 좀 더 연구해서 잘해봅시다. 제가요 의류 관련 자격증이 다섯 개도 넘더라고. 양장 기능사, 한복 기능사, 패션 스타일링, 뭐 그것까지 있어. 샵마스터까지 있고 또 뭐 있고 뭐 있고 그래. 굉장히 그런 거 따는 걸 좋아해. 세탁 기능사도 이론 받고 양복 기능사도 이론 받는데 실기에 한번 떨어지고 한번 세탁 기능사랑 보러 가지 못했는데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여하튼 그것까지 다 합치면 어마어마하죠? 의료 관련, 옷 관련을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론적으로 파고들어온 것 같아요. 대학원도 디자인, 염색, 섬유 디자인, 옷감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들 다 조금 잘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너무 살림하고 작업하느라고 제대로 못했네요. 나이 들어도 좀 더 멋있게 살다 죽는 거는 좋은 일 아닐까요, 여러분? 또다시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내 아마 따지 않네.